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달러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번번이 부딪혔었던 인덱스 기준 90포인트대를 간밤에는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네. 뭐 2년하고도 한 4개월여 만에 아마 90포인트대를 그렇죠. 이탈한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달러의 약세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또 그만큼 함께 강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바닥에 반등하고 그렇죠. 예. 외국인의 수급에도 뭐 그다지 11월 대비했을 때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부분 준비를 하셨네요. 네, 오늘 보니까 약간 조금 울리는군요. 네. 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보통 DXY라고 표현을 하는데 90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못했는데 좀 보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래도 FOMC의 10월 어제였죠. 발표를 했는데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건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제가 확인했고, 또 하나는 이제 통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파운드나 유로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강세를 보이냐 봤더니 지금 미국은 영국은 계속 브렉시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 그런 내용. 여기에 또 규모는 크지 않죠. 하지만 이제 9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미국 부양책을 좀 조속히 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정도에 합의하지 않을까, 그런 합의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달러가 약세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안 좋은 내용, 지금까지는 조금 좋은 내용이고 또 안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통화가 약하다는 것은 경제가 견고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악화되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됐던, 바로 하루 전날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지수라든지 제조지표가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도 달러 약세를 부추겠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달러를 또 약세로 이끄는 다른 요인들도 또 있을까요?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달러 인덱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어제 올 아침에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면 89.68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는 한 달치 추정 플로우를 보여드리는데요. 그럼 뭐 지난 11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1 정도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툭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아, 달러가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음 자료까지 보게 되면 90이라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가 표기를 좀 해놨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발발이 2년 전 1월달 2018년 1월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보면 미중 무역 분쟁 직전 수준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 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달러가 약하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큰 트리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의 의도적인 약세, 그런 걸 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다시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달러가 미중 무역 분쟁 이전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약화되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 달러 강세 약세 위치를 조금 확인하는 관점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 92탈이라는 포인트는 미중 무역 분쟁 직전 수준을 얘기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건은 과연 달러가 언제까지 약세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달러가 약화로 가는,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코로나 나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미증시 신고가도 있습니다만은, 뭐, 올해 1월 초 한 99까지 갔었죠. 네, 99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이탈하는, 즉, 약달러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초 고점 이후에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90포인트대를 이탈한 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시점이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FOMC 바로 직후에 이제 90포인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FOMC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달러의 약세를 이렇게 촉발한 것인가라는 부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근데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어제 하루 전날 있었던 미국의 FOMC가 사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전날 이야기입니다만 FOMC에서 미국은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약간 내년도 정시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뿌립니다만은 가장 큰 매크로 관건 중에 하나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언제 그칠까입니다. 백신이 보급화되게 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도 과연 지금의 달러 약세가 계속되느냐. 그걸 좀 염려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요. 이제 영어 표현입니다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이너스 2.4%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바로 밑에가 September,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됐던 걸 좀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2.4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을 보면 4.0, 그러니까 9월 전망에서는 4.0이었는데 4.2%로 상향 전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백신이 보급화되고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장밋빛 전망을 좀 뿌린 부분이고 뭐 언임플로이먼트라고 표현되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올해 한 7.6에서 6.7로 상향 그리고 내년도는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 같은데 5.5에서 5.0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12월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내년도 확신을 조금 세게 준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한편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도도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든지 회복이 빨라진다면 이 약달러의 어떤 구조는 멈출 수도 있지 않나 이걸 좀 확인하는 그런 약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장률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로 갈만도 했습니다만은 지지는 오히려 조금 더 이 부분보다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12월에 FOMC 끝났으니까 점도표 나왔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의 향후 전망을 한번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제가 점도표 자료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두 개가 사실 전체 모든 주기는 똑같습니다. 지난 9월 달 걸부터 먼저 보면 지난 9월 FOMC 점도표에서 제가 하살트로 줄을 쭉 가로로 세로로 세워둔 거는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파란색 점선으로 0.5m로 점점점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제로금리도 간다. 그 이야기인데 두 개의 표를 준비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모눈종이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모눈종이는 똑같은데 우리가 점도표를 보통 뭐 모눈종이랑 표현을 하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FNC에서 딱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부분이 물론 지난 9월 달에는 4명이었어요. 그래서 점선이 보면 조그마한 파란색 점선이 4개가 있을 건데 어제 발표된 거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5명으로 딱 한 명이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1.5까지 전망을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 현재 구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는 가겠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조금 상향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지금 이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에는 충분히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아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이야 이렇게 이것만 보지고 단정짓기에는 만약에 회복이 좀 빨라진다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볼 것 같고 또 하나가 어제 미국이 월 1200억 달러의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이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국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생각보다 또 빨리 일정 부분 금리 이 재료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인이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댈러스 연은 총재도 네. 이제 내년부터 테이퍼링의 여건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변화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어찌됐든 약달러가 지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상품 시장도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가상화폐들도 움직임이 꽤 크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까지 좀 점검해볼까요? 아마 이제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약하다. 또 보통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달러가 약하다. 그거를 지금 같이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단 유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유가가 지금 보니까 WTI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4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아직 50달러도 못 갑니다만은 미 대선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서도 최근에 석유화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이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볼 수 같고 뭐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가자 열풍을 외쳤던 비트코인에 2만 불이 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월 초순에 한 19,000불까지 있다가 어제 이제 2만 2,000불 찍었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막히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아침에 얼핏 지나가는 기사 하나 봤는데 혹시는 4만 불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신고가로 갔을 때 상단에 대해서 뭐 목표를 정하는 건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약달 효과가 결정적으로 유가라든지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상승하는 요인이 되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신고가입니다만은 현재 글로벌 증시는 충분하게 뭐 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코리라든지 비철 감소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폭풍 매력이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분석할 때 그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박자를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달러가 약해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전략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필요할까요? 예. 이 이야기 꺼내려고 앞에 10분 동안 제가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달러 약하니까 유가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죠. 오늘 타이틀이 왜 외국인이 매도하냐입니다. 실제적으로 11월달 한번 보죠. 11월달도 워낙 강하니까 외국인이 7조 샀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2조 팔아가지고 누적으로 5조를 짓게 됐지만 12월 접어들어서는 안 사요.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요. 달러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상관계수는 0.7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1.0이면은 100%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0.7이면 70% 정도의 유의성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보다는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와의 상관계수가 또 높습니다. 0.9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위안화와 원화의 궤적이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최근에 위안화 흐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나 이런 데 대비해가지고 6.53 위안, 물론 뭐 우리보다는 조금 강합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그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 규제를 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죠. 최근에 시장에 노출된 재료 중에서 FTSE 지수나 MSCI 지수에서 중국의 7개 정도 기업을 배제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은 1월달 초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 되게 되면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위안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에 좀 태클을 거는 용이다. 그렇게 볼 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원화 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했지만은 지금 12월 달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의외로 중국이, 미국의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1090원대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DXY가 90을 이탈했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는 트리거를 보시면서 외국인 매수 기한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